오늘은 전시유물 중 안양사 전탑과 관련이 깊은 전돌과 연봉형 장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양사시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전은 전탑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전의 형태는 사각형 모양의 제형 전돌, 오각형 모양의 이형 전돌로 구분되죠. 전에는 명문이나 모양, 구멍 등이 새겨져 있고 우리나라 다른 전탑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쪽 곳을 뾰족하게 만든 오각형 전돌을 장식했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명문은 간략한 발언 내용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전탑을 중수했을 때 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각형 전에는 각을 이룬 모서리에 초화문을 찍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기하학적인 문양을 새겼습니다. 전탑 옥개석 받침 하부의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각형 전돌이 사용되었던 시기는 고려 전후로 추정되며 안양사지에서 출토된 오각형 전돌은 안양사 전탑의 중수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양사에서도 전탑지 주변에서 연봉형 장식이 주로 확인되었는데요. 청자나 백자로 만들어진 연봉형 장식은 연꽃이 활짝 피기 전의 모습을 제작한 것입니다. 주로 목적 건축물의 지붕 위에 올려진 장식물이죠. 이는 수막쇠 기와를 석가래에 고정시키기 위해 숙희와의 구멍을 뚫어 쇠못으로 고정하게 되는데 이때 쇠못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외관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이기 위한 장식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사 전탑과 관련된 전돌과 연봉형 장식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사 전탑의 복원 영상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